야, 이거 뭐야? 놀래서 저는 떨어뜨릴 뻔했어 지금. 입에 들어가는 순간. 궁금한 모든 것들을 맛보고 리뷰하는 테이스팅 몬스터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테이스팅 몬스터즈와 함께 해볼 컨텐츠는 탄산수 테이스팅이 되겠습니다. 따단. 요즘에 탄산수가 굉장히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2010년 후반에 탄산수 시장의 성장률이 5년 만에 10배 정도가 커졌다고 합니다. 혹시 테이스팅 몬스터즈 분들 탄산수를 즐겨 먹는지 좀 궁금해요. 유석 씨는 좀 즐겨 먹나요? 저는 이제 위기가 좀 약하고 네. 이제 식도염이 좀 있어가지고 탄산감 있는 건 좀 피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탄산수를 보시면 종류가 네.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탄산수가 굉장히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형은 혹시 탄산수 좋아하시나요? 나는 탄산수를 되게 좋아해서 즐겨 마신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아 진짜요? 탄산수 자체를 네. 좋아하게 된 지 꽤 오래돼서 세안이라든가 목욕할 때도 써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 굉장히 사치를 부려본 적이 있어요.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형 그러면 탄산수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원래 나는 이제 콜라, 사이다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무래도 몸에 좋지 않다 보니까 맞아 대체제를 그렇죠. 찾다가 탄산수를 나도 처음 먹었을 때는 맛이 이상한 거야 되게 거부감이 심하게 들었었는데 네. 먹다 보니까 또 매력이 빠진 거 맞아 네. 약간 그런 함흥냉면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보통 함흥냉면의 강렬한 맛에 빠져있다가 그거를 이제 콜라라고 비유한다면 평양냉면처럼 조금 밍숭밍숭한데 그 안에서 조금 매력들이 있는 그런 거가 아닐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탄산수 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먹어본 적은 있기는 한데 그거를 굳이 사 먹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뷔페라던가 아니면 제공해주면은 이제 먹기는 하는데 굳이 제 돈을 주고 사 먹지는 않는 그런 음료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탄산수를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또 어떤 게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맛이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수가 일단 크게 자연 탄산수랑 인공 탄산수 이렇게 네. 나뉘는데 네. 뭐 인공 탄산수는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탄산을 주입하는 방식이고 네. 천연은 정말 천연인 건데 오늘도 비율을 좀 비슷하게 네.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대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거는 탄산 광천수. 여기에 미네랄 함량이 굉장히 또 높게 들어가 있으니까 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대인들이 미네랄 부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네랄 부족보다는 불균형이 더 맞는 답일 것 같고요. 탄산수의 미네랄 함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그런 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맛도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미네랄이 좀 더 많이 함유되면 또 물의 성질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에비앙 같은 경우에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탄산수를 마시는 이유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효능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피부 미용에도 좋고 소화 불량에도 좋고 변비를 완화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근거가 빈약한 이야기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탄산수를 효능이라던가 약처럼 생각하고 드시는 것보다는 기호식품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시음을 시작을 할 텐데요. 6개의 탄산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저희가 평가표를 준비를 해서 이 평가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다들?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시음해 볼 탄산수는 게롤슈타이너라는 탄산수고요. 독일에서 온 탄산수입니다. 세계에서 점유율이 3위. 독일 서부 쪽에 있는 화산지대에서 수원을 한대요. 독일이 전 세계적으로 탄산수의 강국이라고 해요. 국내 탄산수 품평의 1위를 한 적도 있고요. 인공 탄산을 넣은 게 아닌 자연 탄산수입니다. 한번 마셔볼까요? 짠. 요것도 짠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맛은 좀 맛있는 물? 탄산감도 그냥 적당한 것 같고 미네랄 많이 들은 물 먹으면 그런 미끈덩한 맛이 나잖아요. 아 진짜 미네랄 많이 들긴 들었구나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이거는 진짜 그냥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향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그 탄산수의 맛은 플라스틱 용기에 물을 오랫동안 담아두면 물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미네랄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향이 나기는 한데 생각보다 역하지 않고
않고 균형이 있게 적당히 잘 놔주는 것 같아요. 탄산감은 굉장히 약한 편이라서 탄산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쉽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탄산수로서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있는 그런 느낌의 탄산수였어요. 어떠셨나요? 유럽 물맛이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네.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 어려울 수는 있어요. 나도 처음에 먹었던 탄산수들이 이래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막 이런 미네랄이 많고 질감이 있는 물이 많이 질기지 않기 때문에 탄산도 엄청 세진 않은데 제 천연 탄산이 좀 탄산감이 오래 지속이 되고 힘이 좀 있다 보니까 네. 탄산 자체가 많고 강한 느낌은 아닌데 이제 입에서 느껴지는 탄산보단 강한 것 같아요. 아, 몸에서 느껴지는 탄산이 미네랄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청량한 탄산감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비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CMR 탄산수는 바로 티체라는 탄산수인데요. 이거는 탄산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신생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리투아니아에서 나온 물이고요. 2017년 국내 생수 품평회에서 탄산수 부분 2위를 했었다. 게로슈타이너가 1위, 티체가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리터당 미네랄이 1378mg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미네랄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리투아니아가 동유럽인데 그쪽이 지금 굉장히 탄산수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한번 같이 마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리투아니아 맥주도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 천연 탄산수란 얘기가 없었던 거 보니까 인공으로 주입한 것 같아요. 유석이부터 어떻게 느끼셨나요? 의외로 물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에서 나는 그 향들 있잖아요. 탄산감은 거의 없어요.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고요. 방금 전 처음 먹었던 것처럼 미네랄의 그 미끈덩거림 뭐 이런 거는 거의 없고 탄산감이 조금 있는 정수 먹는 느낌? 저 같은 경우에는 게롤슈타이너보다 미네랄적인 그런 플라스틱 향을 더 많이 느꼈어요. 게롤슈타이너가 밸런스가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티체는 거부감이 살짝 있는 듯한 그런 향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리고 맛이 되게 셔요. 물인데 신맛이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탄산감이 굉장히 적었고 이건 뭐 탄산이 들어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근데 부드럽고 음식이랑 먹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 레몬 향이 살짝 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 이 미네랄 맛이 애프터에 좀 길게 남아서 맛이 좋았는데 탄산감이 너무 없어서 그 부분에서 너무 아쉬워서 점수가 거기서 확 깎였어. 나에게 탄산수는 밥보다 네. 탄산감이 더 중요한데 그럴 수 있죠. 이 탄산이 조금 더 많았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테이스팅 해볼 탄산수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산펠레그리노. 이 탄산수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탄산수예요. 세계 3대 탄산수 중에 하나고요. 게롤슈타이너와는 반대로 인공 탄산수라고 합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애용할 만큼 음식과의 궁합이 되게 좋은 탄산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마셔보도록 할게요. 산펠레그리노예요. 산뜻합니다. 아주 네. 산뜻하고요. 네. 청량감도 너무 좋고요. 그냥 탄산수 고르라면 저는 이 향과 맛이 스탠다드로 잡혀있어서 식사 전에 딱 헹구기에 네. 아주 괜찮은 탄산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먹자마자 느낀 게 지금까지 먹었던 탄산수 중에 맛과 향이 제일 강합니다. 엄청나게 임팩트 있게 치고 들어오고요. 얘가 그 화산지대 쪽이라 그래서 유황향이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황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먹었던 거에 두 배 이상의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요. 맛 같은 경우에는 짭짤한 맛도 좀 센 편이고 신맛도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향이 진짜 엄청 세요. 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임팩트가 굉장히 셌던 탄산수였습니다. 오늘 지금 먹은 것 중에 애프터도 굉장히 산뜻해요. 허비함이 나면 탄산감도 되게 좋았고 맛도 여러 가지 맛, 적당한 짠맛과 미네랄 맛과 이런 맛들이 뒤섞여서 전체적으로 좀 다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저희가 시음해볼 탄산수는 VCH라고 써있는데 비치 카탈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스페인에서 온 탄산수고 바르셀로나에서 온 탄산수입니다. 천연 탄산수고요. 지금까지 먹었던 탄산수 중에 개성이 제일 강한 탄산수라고 하더라고요. 초원지의 역사는 로마 시대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나트륨의 함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깊은 땅 속에 60도를 유지하고 있는 곳에서 수원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음을 한번 해보고 얼마나 독특한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만 유일하게 맥주처럼 이렇게 나는 얘가 되게 있네요. 유일하게 내가 안 먹어본 애거든. 기대를 엄청 하고 있었어. 오케이.
야 이거 뭐야. 와, 야 이거 뭐야. 놀래서 전 떨어뜨릴 뻔했어 지금. 입에 들어가는 순간 뭐야 이거. 와우. 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일단은 짜고 네. 묵은지 맛이야. 아 맞아. 확실히 천연이다 보니까는 탄산감은 너무 좋아. 네. 근데 이거 막 깍두기 국물 같지 않아? 좋은 맛들이 있는데 짠맛에 너무 많이 가려져. 조금 힘들어. 확실히 마시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애프터에 이게 짜서 그런지 남는 게 되게 입이 시원하게 남긴 한데 음식이랑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진짜 좀 할 말이 많은데 바닷물에 물 섞어서 먹는 느낌이 나요. 되게 미끄덩거리고 질감 그리고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무거워요. 무거운데 짜고 짠맛이 또 싱겁고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맛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너무 짠 거 먹으면 약간 혀가 좀 애리잖아요. 약간 혀가 애릴 정도로 근데 이 짠맛이 다른 탄산수도 적당히 짠맛을 가지고 있는데 도를 넘는 느낌이 들어요. 보면 점수가 좋은 편은 아닌데 제가 선호도에서 4점을 줬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는 다시 한번 마셔보고 싶어요. 좀 궁금해지는 독보적인 캐릭터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탄산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딱 호불호가 진짜 강해. 첫 향이 진짜로 약간 강릉 앞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요. 마시면 마실수록 이 자체의 그 천연 탄산이 혀를 은은하게 감싸주는 탄산감이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러면서 염도가 있다 보니까 생소했어요. 바다 소금 먹는 거 말고 히말라야 솔트 이런 거 먹으면 그 짠맛이 좀 다르잖아요. 안반 소금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컸어요. 제가 이 얘기는 일부러 테이스팅에 방해될까 봐 안 했는데 사실 이 탄산수 같은 경우에는 레몬이나 라임을 넣어서 먹으면 되게 잘 어울린대요. 너무 솔티하기 때문에 꼭 음식과 같이 먹기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있어요. 막 열심히 마라톤을 해. 너무 더워. 물이 너무 먹고 싶어. 청량감도 느끼고 싶어. 전해질도 막 섭취해야 돼. 미네랄 섭취해야 돼. 그럴 땐 바로 이거. 이걸 이렇게 맨날 마셔야 되나요? 이거지. 애프터가 김 겁나 먹고 난 다음에 애프터랑 입이 비슷해. 맞아. 김 막 먹으면 얼얼하고 막 이러잖아.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탄산수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할 텐데 모두가 아실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페리에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프랑스의 자연 탄산수입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탄산수 판매 1위. 탄산의 함량이 굉장히 높고 기원전 3세기부터 수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그 뚜껑 딸 때 연기도 피어오르네요. 탄산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게 육안으로만 봐도 그대로 느껴져요. 맞아. 진짜 짠 한번 먹어볼까요? 아직 점점 가스가 속에 차오르네요. 자 그러면 형부터 어땠는지 얘기해주세요. 이거는 너무 맛이 편한 것 같아요. 라이트하게 밸런스가 잘 잡히고 탄산감도 너무 좋아서 확실히 이게 왜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높은지. 맛의 점수에서는 그냥 이럴 수 있는데 선호도에서는 난 조금 더 올라갔거든. 너무 마시기 편한 괜찮은 탄산수라서. 우선 얘 같은 경우에 맛에 있어서는 다른 탄산수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짠맛이랑 신맛이 적당히 있어주는 것 같아요. 향이 되게 다채로워요. 다채로운 편인데 그게 되게 그윽하게 눌러줘요. 지금까지 먹었던 것들은 탄산감이 제가 느끼기엔 좀 부드러웠는데 약간 쏘는 듯한 탄산감이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탄산이 좀 센 걸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선호도에서 거기서 점수가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탄산 센 거 좋아합니다. 네. 네. 시원하고요. 네. 깔끔하고요. 맛은 근데 별로 없어요. 조금 더 미네랄 향, 그런 미끈덩한 맛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났고 페리에는 뭘 같이 섞어 먹고 싶어. 그런 충동을 많이 느끼는 탄산수예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음해 볼 탄산수는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 초정 탄산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자연 탄산수예요. 미국의 샤스타 광천, 영국 나폴리스 광천과 함께 세계 3대 광천수라고 불리우고 있기는 한데 공인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 탄산수가 전 세계적으로 나는 데가 형 별로 없죠. 저거. 근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는 자연 탄산수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세종대왕의 일화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세종대왕이 굉장히 좋아했던 탄산수고 다른 것보다 이제 탄산 안에 쏘는 맛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해요. 테이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맛이고요. 천연 사이다에서 설탕이 빠진 느낌. 네, 그 향도 그대로예요. 굉장히 산뜻하고요. 너무 좋고 깔끔하고요. 아, 내가 알고 있는 탄산수 다라는 느낌? 특이한 거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놀란 게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유명한 탄산수들이랑 같이 먹어본 거잖아요.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밀린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이 맛과 향이 없을 거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자기만의 독특한 캐릭터의 맛과 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우선 놀랐습니다. 향 같은 경우에는 그 미네랄의 향이 나기는 하는데 좀 약한 편이에요. 제가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게 신맛이 되게 강해요. 맛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은 세계적인 퀄리티에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게 물도 밥보다도 더 많이 먹는 게 사실 물이잖아요. 어디 외국 여행 가면 물갈이 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것도 제일 우리 입에 맞아.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익숙한 느낌이라서 탄산감도 너무 좋고 나. 그래서 나도 옛날부터 초정 탄산수를 굉장히 나는 되게 좋아하는 탄산수 중 하나거든. 요즘 뭐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브랜드들 인공 탄산수 이런 거 나는 사실 못 먹고 한국 브랜드 중에서는 유일하게 내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게 초정 탄산수인데 향이나 맛에서도 약간 적당한 레몬 라임 맛도 살짝 나는 향이랑 나는 너무 훌륭한 것 같아. 가격도 아무래도 한국 거다 보니까는 이것 중에서도 가성비로 친다면 아마 이게 최고가 아닐까 싶지. 저희가 이렇게 시음을 해봤는데 지금 초정 탄산수가 유일하게 플라스틱 용기로 만들어졌어요. 플라스틱 용기로 만들어진 게 탄산수에는 많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탄산수 품평회를 했을 때 1위에서 17위까지의 탄산수 중에서 16개가 전부 다 유리병으로 만들어진 탄산수였다고 해요. 이 유리병이 단가도 비싸고 깨지기도 쉽고 너무 무거워요. 안 좋은 점도 굉장히 많지만 많은 이제 워터 소믈리에 분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탄산감과 맛과 향을 더 유지하기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세계적인 워터 소믈리에 뭐 마틴 리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한국에서 왜 이렇게 플라스틱에 된 물이나 음료가 많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6개의 탄산수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에 취했네요. 네. 탄산수가 종류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라서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탄산수를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라 너무 재밌었고 또 안 드셔보신 분들은 탄산수의 매력에 빠져보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확실히 콜라 사이다 먹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놀랐던 게 아무래도 물이라고 하면은 뭔가 맛과 향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탄산수 이거 테이스팅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각기 개성이 너무 뚜렷해서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다양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테이스팅을 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테이스팅 몬스터즈 탄산수 테이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